지금 공기청정기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이 영상 꼭 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 이 문구 보여요? 이 나노의 기술이 장난이 아닙니다. 균이란 균은 다 잡아줘요. 아, 그리고 집에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아니면 먼지 많은 IT 제품이 있으신가요? 그냥 이거 구입해서 집에 딱 설치해놓으면 끝납니다. 괜히 추천한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공기청정기에 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리뷰를 왜 하는지 아시나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균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혹시나 저처럼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반려동물 털이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비염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집에 컴퓨터나 TV 이런 것처럼 IT 제품이 많이 있으신 분들, 환기를 위해 이제 창문을 열고 싶지만 밖에 있는 미세먼지나 그런 먼지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 이외에도 공기랑 관련된 게 찝찝한 분들은 오늘 리뷰할 이 제품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외관을 먼저 보시게 되면 둥글둥글한 게 엄청 세련돼 있어요. 거기에 바퀴까지 있어가지고 공기청정기를 들고 나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실제 동작을 보여드리기 전에 필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터는 이렇게 빼고 이렇게 뒤로 돌려주고 이렇게 빼면 여기 이렇게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가 엄청 크죠? 그리고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360도 필터가 모두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곧 여름이 되다 보니까 전기료에 예민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 보시게 되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입니다. 전기료를 걱정 안 하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제품을 동작시키기 전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거는 이 앞에서 수동으로 조작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리모컨이 따로 있어가지고 멀리서도 이 리모컨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원부터 한번 켜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여기 패널이 보이죠? 패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눕혀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올려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을 보시게 되면 이 공기 상태나 아니면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들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띠에는 이 LED 같은 게 있죠? 이 불빛이 현재 공기 상태를 이 색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총 4단계의 청정도 색상 표기를 해주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특별한 기술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공기청정기에서 필터가 동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프리필터로 인해서 일반적인 먼지들을 걸러줘요. 다음은 헤파 필터가 있어가지고 곰팡이나 미세먼지, 그 다음에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먼지들, 그런 것들을 걸러줍니다. 다음은 그런 냄새나는 것들 있잖아요. 냄새나는 것들을 탈취 필터로 인해가지고 싹 다 걸러줍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많은 것들을 걸러줘가지고 신선한 공기들을 이렇게 내뿜어주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 그랬죠. 나노의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수많은 바이러스들을 억제해주거나 그 나노의 기술을 통해서 99.9% 제균을 해준다라고 해요. 요즘 바이러스 하면 진짜 많이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캐리어 공기청정기 이 제품을 이용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 걱정은 더 이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 앞에 전면 패널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 바람 세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단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18단계까지 총 18단계의 바람 세기를 세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했을 때 이 단계가 보통 한 4단계? 한 3-4단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18단계로 조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람 세기대로 컨트롤이 가능한 점이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리모컨으로 공기청정기를 쉽게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밖에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하냐?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또 다른 서비스를 하나 여기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캐리어 스마트 홈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여기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와이파이를 여기다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면 네, 이런 식으로 공기청정기를 등록을 할 수가 있고 리모컨과 똑같이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패널에서 이 보는 화면을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거에 더불어서 우리 집 공기 상태를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까지 나타내주다 보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이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람 세기 컨트롤 당연히 가능하고 예약도 이런 식으로 쉽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몇 시간 뒤에 운행을 종료할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혹시
이 캐리어 공기청정기가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애플리케이션 탭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이 서비스 상태를 알 수가 있고 고객센터에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관적인 UI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정말 수많은 기능들이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릴,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네 그런 기능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려봤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계속 사용을 해보면서 아, 이 제품은 누구한테 추천하면 좋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즘 삶 자체가 엄청 바쁘잖아요. 그래서 외출도 엄청 잦고 막 귀차니즘이 많은 사람, 그런 분들이 이걸 사용하면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된 게 아까 전에 방금 보여드렸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게 원격으로 컨트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적합인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여졌고요. 그리고 집에서 전체적으로 공기청정이 필요한 분들, 이게 잠깐도 안에 필터 뽑아가지고 보여드렸지만 여기 360도로 공기를 빨아들이고 청정을 한 다음에 이 위로 뽑아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아무 위치나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가운데 그냥 둬도 되고 아니면 구석에 배치를 해도 되고 그냥 인테리어 할 때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캐리어 공기청정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센서들을 통해서 자동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격으로 컨트롤하지 않고도 그냥 항상 오토로 돌리게 되면 주변 환경, 이 집 환경에 따라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진짜 매우 바빠가지고 공기청정기 만질 시간도 없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세팅해놓고 그냥 편하게 자기 할 일 보시면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네 그런 훌륭한 제품입니다. 오늘은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되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면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요즘 공기청정기 구입하려고 정말 많이 알아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구입하시는데 좀 제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합리적인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모든 댓글 확인해가지고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모르는 부분들 그런 경우는 제가 캐리어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캐리어 클라윈드 18평형 나노의 기술이 적용된 공기청정기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